이번에는 1951년 9월 20일 이분도 7순이 넘었네. 김무성. 아이씨 나도 거기는 안다. 그 지금 공항에서 나오다가 그 캐리어 촥 밀어주니까 비서가 딱 잡는. 어떻게 알았어? 그거는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. 그거. 그 뭐였지 그게? 그냥 어디 공항 이제 알아. 캐리어 이렇게 카메라니까 캐리어 들고다 촥 미니까 비서가 딱 잡아갖고 그거잖아. 그 양반 아니야. 아 그게 뭐였지? 아무튼 그 뭐라고 했잖아요 그때. 그건 저가 모르겠고 그 양반 뭐. 이번에 총선에 나온다고. 그러니까 왜들 그러시는 거냐고. 이분의 우리 쪽 어때요? 48년생이라고 하셨나? 몇 년생? 이분이 51년생이에요. 토끼띠시잖아. 70년. 생일이 몇 달? 생일이 9월 20일로 나왔어요. 51년 9월 20. 이분은 가능성이 높다. 아 가능성이 좀 있어요? 높아. 오. 이 그 집안이 그 그 양반은 그 조상에서 많이 밀어주 조상줄에서 조상님들이 선대에서 많이 밀어주는 그런 형국이니까 그분은 가능성이 좀 있네. 근데 그 양반이 출마한다는 지역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 밀어내고 자기가 출마하시는 건가? 그건 모르겠어요. 아직 저도 이쪽. 근데 금전적으로 경제력으로는 굉장히 능력이 되시는 분이거든. 부산 지역에서 한 뭐 껌을 씹는 건 분명히 맞는 집안이시니까 뭐 그렇게 뭐 하고 나와서 뭐 그분은 될 확률이 왜 많냐면은 된도 안 된다 하면 된다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분은 자본력이 경제력이 굉장히 좋거든. 이게 그 양반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. 출마하면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. 근데 그분의 운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 나도. 그분의 운세로만 보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여론이나 우리들 국민들 그리고 또 그분이 속해 있는 뭐 부산의 뭐 어느 영도라는 그 특정 지역이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분위기 나라님의 그 잘못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해서 국힘으로 나오실 거 아니야 이분도.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그런다면은 이분의 운세로만 본다면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근데 이 변화는 우리의 여론들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여론이 아마 이분의 운을 어떻게끔 작용할지는 모르겠어. 근데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. 노루팩스네요. 노루팩스. 그게 뭐야? 캐리어. 아 캐리어 맞아 앞만 보고 나면서 캐리어 옆으로 쓱 밀어주는 그것 때문에 거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. 맞아 패러디도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분 근데 꼭 그냥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그 양반이 정말 100% 200% 만약에 출마해서 될 것 같으면 무소속? 그분은 무소속으로 나오셔도 될 건데 왜 굳이 그 국힘 그 한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밀어내고 뭐 그런 쪽에 일가견을 했던 분이 또 이분이거든. 근데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면 참 멋질 것 같은데 국힘으로 나오실라나? 국힘으로 나온대? 모르겠어요. 지금 뭐 기사 나온 게 별로 없어서.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아마 멋진 모습이 되실 거고 멋진 그림이 그려질 거고 또 당선 확률은 뭐 거의 100% 확실시 될 건데 국힘으로 나오신다면은 아마 무조건이란 얘기는 안 나오네.